안녕하세요. 블리스 댄스의 조유진입니다. 룸바워 끝장내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룸바워에 필요한 힙의 움직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을 움직이는 방법을 힙 디자인이라고 하고 힙 디자인 안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중 두 가지 좌우로 힙을 움직이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힙 디자인을 합쳐서 팔자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서고 손을 올려서 고정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힙을 좌우로 밀어서 움직여주세요. 이때 어깨를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점 몇 가지를 체크해 볼까요? 힙의 움직임이 너무 작아 어깨보다 벗어나지 않거나 어깨가 힙과 함께 과하게 움직이면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처음에는 두 박자씩 그리고 네 박자씩 번갈아 가며 연습합니다. 연습을 할 때 자세는 바르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출렁이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바른 자세로 서고 손을 올려 고정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해주세요. 어깨 고정이 잘 안 되신다면 벽을 잡고 로테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로테이션을 할 때 배에 힘을 풀고 하면 지금의 영상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깨가 힙과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로테이션도 같이 연습해볼까요? 처음에는 두 박자에 한 번씩 그리고 룸바 리듬에 맞춰서 연습해봅니다.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인사이드에 힘을 주시면서 배에도 힘이 풀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은 룸바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힙 액션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안되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곧 예쁜 움직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봐요. 마지막으로 룸바워크를 배우기 전 피겨 8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이용하여 피겨 8, 즉 힙으로 팔자 그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팔자 그리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면을 바라보고 힙을 누운 팔자 모양으로 움직이는 힙 액션인데요. 팔자 그리기의 힙은 6개의 구분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대각선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두 번째, 왼쪽 대각선 앞쪽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로테이션. 세 번째, 대각선 뒤쪽에서 로테이션을 유지하며 중심까지 이동합니다. 네 번째, 오른쪽 대각선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다섯 번째, 오른쪽 대각선 앞쪽에서 대각선 뒤쪽으로 로테이션. 여섯 번째, 대각선 뒤쪽에서 로테이션을 유지하며 중심까지 이동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팔자 그리기를 연습할 때 어깨와 힙이 같이 움직이거나 배에 힘이 빠져서 힙이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무릎을 이용하여 동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힙의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고 어깨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힘들다면 거울 또는 기둥처럼 벽을 이용해서 피겨 8 팔자 그리기를 연습해 보세요. 쉽게 자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자에 한 번씩 팔자 그리기와 룸바 리듬에 맞추어 팔자 그리기를 연습합니다. 동작이 숙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와 함께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나요.